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고요.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거래일이 또 4거래일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빨랐죠. 자금이동도 굉장히 빨리 나와주고 있고, 뭐 오늘 뭐 이케는 뭐 조정 같은 그런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죠. 뭐 가격 라인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전날 캔들 영역 안에서 위쪽, 고점을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저점도 올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가를 그냥 이 캔들 영역 안에서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가 라인은 23만 원 라인만 지켜주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제가 양봉 하나, 음봉 하나에 크게 일일비할 구간 아니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드렸죠. 어차피 지금은 이 상한가 캔들의 윗라인이죠. 위의 영역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오고 또 여기 올라갔다 여기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차트 흐름에 영향이 없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도 음봉 나와가지고 또 이제 기분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신 채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사이좋게 순차적으로 가야죠. 지금 뭐 댓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안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구도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리튬주들이 일단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리튬 애들이 뭐 단가, 가격이 뭐 반등이 좀 나온다 해가지고 리튬 움직이고, 리튬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양극재 애들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전고체는 뺄게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이 움직였죠. LG엔솔,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여기는 뭐 퓨처엠, 뭐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LNF가 시가 띄우고 그냥 가만히 있긴 했는데, 뭐 LNF도 일단 양극재 쪽이니까 이쪽에 편입이 되어 있고, 근데 리튬은 뭐 약간 잡주애들이죠. 뭐 하이드로 리튬, 진짜 CB폭탄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 잡주 중에 잡주입니다. 이거는 뭐 끝낸 종목이라 그런 거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변두리로 곁들여진 게 예, 전고체. 그 다음에 LFP. 제가 뭐 다른 2차전지 영상을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배터리의 지금 중요 키워드는 전고체랑 LFP거든요. 근데 노선이 조금 다르죠. 지금 전고체 쪽에 집중을 하는 거는 SDI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다른 데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LG 엔솔은 제가 볼때 LFP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두 회사가 그 사업의 어떤 그 운영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게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SDI는 양산형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미 프리미엄 해가지고 실적 영향도 크게 안 받고 그냥 좀 단가 마진이 좋은 좀 이렇게 고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성능? 혹은 뭐 하이레벨의 배터리? 이런 거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막 공장을 미국에다가 엄청 안 늘렸잖아요. 그것만 봐도 노선이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게 SDI고, LG엔솔은 일단은 지금 중국 쪽그 기업을 빼면은 뭐 점유율 1등이죠. 예. BYD. 그 다음에 CATL. 아주 걔네들은 어쨌든 양으로 승부를 보는 애들이나 마찬가지고, 물론 LFP의 기술력이 중국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NCM 쪽에다가 주력을 했고, 지금 그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 단가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제 LG엔솔 그 분의 사장님인가요? 그분 이제 그 뉴스 기사만 봐도 LFP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작년 추석에 그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그 기술 분석 해드릴 때 LFP를 무조건적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 싸움이 점점 안될 거다 했는데, 지금 어차피 중국 애들이 LFP, 아, 이거는 뭐, 근데 이케랑 상관없는 얘기긴 하네요. 이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인데, 어쨌든 전고체랑 LFP라는 일종의 뭐 테마가 2차 전지 사이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다 죽었습니다. 딱히 뭐 없어요. 뭐, 분리막 이런 애들도 요즘에 좀 약하고, 전해질도 엔캠이 혼자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꺾이는, 많이 올라가가지고 꺾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이클이 좀돌것 같아요. 지금 전고체는 이제는 뭐 딱히 누가 움직이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냥 2차전지 분위기 안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가격 라인을 올려주지 않을까. 지금 위쪽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줘도 밑으로 막 이전처럼 그 앞에 상한가 막 나왔을 때처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래를 꺾는 조정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봐요. 가격 라인을 유지를 해주다가
2차전지 분위기 어차피 좋으니까 지금은 호재 같은 거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주가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때 타이밍 잡고 좀 올려주는 거. 그게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 오늘 한농화성도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얘도 가격 라인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차트가 나오면 냉정하게 그냥 코멘트를 드리면 시가를 이 중간으로 못 띄우잖아요. 오늘 종가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쪽을 한번 보통 찍고 갑니다. 단봉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시가를 띄우면 일단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월요일 날 시가를 일단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소학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양봉이에요. 얘는 가격 라인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애들은 가격을 올려놓고요. 위에 있는 애들은 가격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면은 위에서 버텼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얘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케가 움직인다? 그럼 전고점을 뚫는 캔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이케가 보여준 음봉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공략을 좀 편하게 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매를 해놔야지 나중에 장 빠질 때 편해요. 분명히 지수가 꺾이는 구간이 언젠가는 올 거란 말이죠. 그게 뭐한달 뒤가 될지 두달 뒤가 될지 뭐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시장이 좋을 때 매매 안한걸 엄청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손절도 못해요. 왜냐? 벌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상반기에 뭐한 50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딱 이제 진입하고 누가 봐도 시장이 꺾이는데 내가 느낄 정도로 시장이 밀려요. 마이너스 계좌에 100만 원이 찍혀요. 500만 원 벌어낸 사람은 이거 그냥 포지션 정리합니다. 왜냐?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어차피 시장 한번 빠질 거 알았으니까. 그럼 또 손절해놓고 쭉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 매수하면은 또 여기서 수익 내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은 이 손실이 또 여기서 벌어놓은 것도 없이 그냥 500, 마이너스 500까지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 좋을 때 열심히 매매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케의 그 플레이 타임이 가장 길단 말이죠. 그거는 이케가 지금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케가 가장 좀 중요한 구간이니까 몇달 동안 진짜 거의 한 반년 넘게 횡보하다가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중요한 공시도 나오고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케도 뭐 한창 이제 올라갔다가 이런 움직임 만들어지면은 저도 이때 이케 영상 10분 이상 못 찍어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거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대응하시라고 네,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 흐름 다 봤는데 뭐두 개는 그냥 무난무난했고 이케랑 한농화성은 음봉을 좀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냥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만약에 오늘 같이 꺾이면서 이케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그런 흐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보나마나 뭐 프로그램 매도긴 하겠지만 그쵸? 예, 프로그램 매도가 17,000주 개인 매수가 16,000 기관 쪽은 연기금 뭐 기터민 상호펀드인데 일단 연기금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딱히 뭐 매도가 크게 나간 데는 없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이제 그냥 아침에 설정해 놓은 대로 그뭐 시장이 올라갈 때몇주 팔고 뭐몇주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늘 그냥 이 매매 사이클이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볼 때는 개인 매수가 되게 많이 유입된 것 같지만 키운 쪽은 오늘 거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도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 쪽도 봐도 거의 1대1입니다. 끼케봤자 늘어난 거 3,000주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NH, 뭐 한투, 신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메이저 증권사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의 진짜 뭐 암만 다른 증권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도 이 비율이 워낙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비율을 넘어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이런 수급도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단기적으로 지금은 저점만 추가적으로 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을 지켜주면은 차트 흐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요것만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도 일단은 반도체 애들이 오늘 양매도 나온 게 많아가지고 아마 월요일 오전까지는 반도체가 한번 하락턴이 더 만들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흐름을 좀 봐야겠죠. 근데 지금 LG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가격 라인을 뚫고 올라온 차턴이어가지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정도는 더 힘을 줄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이케는 좀잘 노려야 될것 같고 제가 괜히 막 반도체에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차전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 괜히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매매 열심히 하시라고. 물론 제 뷰가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그냥 밑줘야 본전인 구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이런저런 코멘트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쉽잖아요. 제가 반도체에서 돈 빠져나온다. 이틀 전에 장 마감했을 때 코멘트 드렸잖아요. 반도체 이틀 동안 빠졌잖아요. 2차전지 이틀 동안 올라갔죠.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그냥 열심히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이런 것들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열심히 파이팅 해가지고 매매하시고 이케아 뭐 지금 어려운 구간이 아니니까 가격 라인이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깨면 안 되는 구간 그리고 그 움직였을 때뭐 크게 이상이 없는 구간 이런 거 제가 다 코멘트 드렸기 때문에 그런 대응 쪽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뭐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근데 그렇게 빨리 될까요?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뚝딱하고 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뭐 가져가셔도 되고, 뭐 뒷구간에 파셔도 되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앞구간에 너무 자세하게 찍어놔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두 번, 세번 듣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면 분할했을 때에 그때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돼요. 다 있거든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겁니다. 아, 이거는 개별적으로 뭔가 상담을 해드리기는 좀 힘들긴 하죠. 예, 제가 리딩을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너무 아쉽긴 해요. 예, 제가 이거 뻔히 이때 매도 타이밍이라고 진짜 강력하게 여러 번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거 팁이에요. 이거 거래 정지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 나와가지고 거래 정지 걸리잖아요. 거래 정지 나오는 구간 위아래 10%가 그냥 고점입니다. 거래 정지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이야기 드렸고 뭐 오늘 뭐 CCS 같은 거 예, 그런 거 보면은 다 뻔하죠. 얘도 거래 정지 치고 위로 올린 다음에 밑으로 쭉 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기 힘들어요. 거의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이비 첨단 소재였나? 이런 것들도 예, 거래 정지 나오고 두번 나오고 얘는 시세가 더 나왔거든요. 시세 나오고 대부분 끝입니다. 테마주, 작전주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 저런 시그널들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제가 이거에 대한 그냥 진짜 심플한 그 답변을 드리면 분할 매도 하세요. 수익 구간일 때 분할 매도 하시고 지금도 결국에는 그 이거를 제가 그 이분한테 그안 좋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일단 이해한 이 글의 요지는 매도가, 고점에서 매도를 뭔가 하기 위한 그런 관점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대응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늘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냥 수익 구간 넘어가면은 그냥 그게 한 주가 됐든 2주가 됐든 뭐 3주가 됐든 양봉이다, 고점이다, 뭔가 오늘 강하다, 그럴 때 빼간불 찍혀 있다? 그냥 야금야금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가 어떤 특정 가격을 잡고 고점에서 뭔가 매도를 하고자 한다? 아, 그때부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수익은 1%에 내가 팔아도, 10%에 팔아도, 50%에 팔아도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구간이 됐다. 그런 기준들을 정하시고요. 어차피 100년 천년 동안 올라가기만 한 주식은 없거든요. 분할 매도를 습관화 하시면은 저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뭐 기분 안 좋게 이야기 드린 거 아니니까 똑같습니다. 이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언제 팔지? 언제 팔지? 수익 40%인데 나중에 그 코로나 때도 똑같아요. 제가 수익이 뭐 200%였는데 안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80%입니다. 아, 아무 소용없죠. 네.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 챙기면은 내려올 때그 설령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시켜 됩니다. 왜냐? 앞에 수익을 봐놨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200만 원 벌어놓고 마이너스 10만 원 된다? 아, 이거 이제 아닌가 보다. 매도 나가죠. 근데 내가 앞에서 내 계좌에 수익이 2천만 원 찍혀 있었는데 이걸 내가 수익 청산 안 하고 이게 마이너스 10만 원 되잖아요. 매도 버튼 못 눌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게 저도 이상이 오면은 매도 버튼 누르기 힘들겠지만 이거는 진짜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간불이 찍혀 있고 수익이 찍혀 있을 때 야금야금 뭐 뭔가 지금 흐름이 강한 것 같다라고 하면 매도량을 좀 줄이면 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오 굉장히 강한데라고 하면 그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오히려 매도량을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 그러면 양봉 나올 때 내가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이때 팔고 이때 팔고 또 양봉 나오네 분할 매도 또 팔고 그러면 얼추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결국 여기에서는 내가 고점에 잘 매도해도 다른 종목에 가가지고 또 고점 매도하려다가 매도 못하고 또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은 2차전지 쪽에 힘주면서 좀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뭐 한턴 쉬었으니까, 뭐 월요일 날은 또 코스닥 강세가 나와줄 수도 있겠죠. 일단 반도체 쪽이 하락이 좀 멈춰지면은, 그때는 또 한번 반도체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거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지금 시장에 기관 애들이 대부분 주도업종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 PBR도 기관 애들이 움직이고요. 반도체도 하이닉스랑 삼성 빼면은 대부분 다 기관 종목이고, 2차전지도 최근에 LG 인솔, SDI, 뭐, KG, 그, SK 이노베이션은 잘 모르겠고, 예, 얘는 외국인 영향이 좀 큽니다. 그 다음에, 뭐, 퓨처엠, 홀딩스, 뭐 이런 거, LNF, 다 기관 애들이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관 쪽의 자금을 최대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케는 다음 주에 전국점 도전하는 거 한번 기다려 봐도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주또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저희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명절 때, 쇠물처럼 빠져나간 통장 잔고, 이렇게 시장 좋을 때, 다시 또 밀물처럼, 만회해야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수익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뭐 내가 가진 종목들 흐름 잘 체크하면서 신규 공략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